이곳은 인평리 저의 집들 안에 있는 아궁이입니다. 이곳에서 오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기는 우리 하우스입니다. 창고 안에는 난로도 있고 여기 김치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연장도 있고 여기서 웬만한 살림은 다 합니다. 제가 평소에 30년 동안 한 운동 족구공이 3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에 있는 우리 후배 한 분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고 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명물인 그 마당바위 같은 널따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갖다 놓느라고 제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샘, 여기 옆에는 샘이 있고요. 작은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에다가 겉에는 시멘트 사이드링하고 보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품었습니다. 젊은 여긴 용은 제가 모르고 일단 뭐 겨울이 왔는데 난방은 아주 A급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아까부터 캐던 오리가 가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팔팔 끓습니다. 여기 찹쌀을 넣고 죽도 같이 끓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퍼서 시식을 하고 만찬을 하면 됩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더는 불을 안 지피고 요 화력으로 끄느름하게 데피면 됩니다. 벌써 인평리는 해가 졌습니다.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옆에 산이, 울창한 산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해가 일찍 집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저거는 겨울용 땔나무를 잘라서 싸놓은 겁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손주들이 왔다가 갔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산로라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등산로를 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등산로 입구. 제가 옛날에 목장을 해봤기 때문에 목책 치듯이 우리 애기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책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운치도 있어요. 알프스는 아니래도 알프스 비슷합니다. 옆에 있는 거는 동백나무입니다. 내년에는 꽃이 좀 피겠죠. 이곳은 제가 평소에 즐겨 타는 바이크 놓는 전용 주차장입니다. 바이크 안에는 일주일 전에 우리 메주를 썼습니다. 메주 한 15kg를 콩을 쏘서 매년 간장하고 된장을 안 사 먹습니다. 지인들도 좀 달라고 그러면 주고 저희 자녀 3남매 가정마다 된장, 고추장은 간장은 안 사 먹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 메주를 이렇게 담아서 쑤어서 이렇게 새끼에다가 매달아야 곰팡이가 잘 뜹니다. 저희 아내가 오랫동안 그 민조장을 안 사 먹고 한 것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바이크는 연식은 오래됐는데 제가 별로 탈색 없어가지고 거의 새 겁니다. 지금 한 2만 킬로 정도 뺏고 못하는데 2010년식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입니다. 다이나. 이쪽 그 여러분 보시면은 이쁜 그 우편함이 있죠. 우리 외동딸 지혜가 만들어줘서 갖다가 꽂았습니다. 이쪽 그 나무는 목베기롱입니다. 오늘 그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그 태안고등학교 동문 우리 후배 집에서 가져다가 심은 목베기롱. 내년에는 아마 이제 좀 베기롱도 피고 멋있게 되겠죠. 이제 잠시 후에 후배가 오면은 먹으면 됩니다.